안녕하세요. 저는 전시 피는 그림을 걸었다를 기획한 백필균입니다. 전시를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일을 해왔고, 이제 예술을 매개하는 큐레이팅과 전시 인터페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목에서의 피는 이번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의 정체성에서 페인터의 피를 가지고 왔고, 이번 전시가 열리는 낙원악기 상가의 영문 번역인 파라다이스의 피,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이 상황의 팬데믹의 피를 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번 전시는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회화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 중에서 그림 속 그림을 그린 21명의 작가분들을 모셨어요. 각각의 그림들에서 그 물건으로서의 그림과 회화적 표현으로서의 그림, 이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각 프레임이 등장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깥의 전체 그림이 알려주고 또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를 안에 있는 사각 프레임이 알려주는 서로 참조하는 성격을 가진 회화 작품들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구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공간에서 이제 360도로 촬영한 동영상을 이제 스트리밍하는 기술로 지금 전시가 이어지고 있고요. 메터포트는 한 공간에서 역시나 360도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스티칭이라고 부르고 있는 어떤 사진의 연결 기술로 또이 3D 공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제페토와 주식회사 붐은 이제 게임 엔진 유니티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형성해 그 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그 환경에서 작품들이 조금 더 빨리 보여줄 수 있는, 더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해드리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획에서 그 내가 그림 앞에 있을 때그 그림을 본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가 좀 중요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바라봤을 때 내가 작품 앞에 서 있더라도 모바일 기기 화면으로 작품을 보더라도 그 전시를 보고 있는 경험 자체를 같이 인지하는 어떤 메타인지 경험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관람할 수 있다면은 기획의 의도에 좀더 맞는 활동일 것 같은데요. 동일한 원본들이 어떻게 다르게 보여지는지에 또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은 또 새로운 경험들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기획에서 오프라인 전시가 끝나도 아르코 아트체인지업 도리집에 가면은 온라인 전시들을 더 이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오프라인 전시를 이미 본 관람객들은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살릴 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밖으로 나와서 전시를 못 보는 분들한테는 지난 전시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전시 내용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그 안에서 결국엔 다양한 예술적 표현들이 소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나보세요.